안녕. 안녕. 주말인데 다들 뭐 하고 있었어? 너무 더워서 집안에 뻗어 있는 중. 4월인데 왜 이렇게 더운 거냐고. 지금 우리 모여서 놀까? 나는 학원 가야 돼. 주말에도 학원 가? 그럼 학원 가기 전까지만 놀자. 오늘 너무 덥고 미세먼지도 나쁨이어서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래. 난 더워서 못 나가.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아니랬다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엄마 아빠 어릴 땐 봄, 가을은 진짜 선선하고 놀기 좋았대. 요즘엔 4월만 돼도 더워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도 못 하잖아. 놀 때도 못 나가고.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얘들아, 암튼 밖에서 못 만나니까 이거라도 보자. 내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을 하나 찾았거든? 좀 특이해. 뭔데 뭔데? 보여줘봐. 이거 봐봐. 진짜 이상하지? 이게 뭐야?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뭔가 조작된 영상인가? 와, 근데 점점 빠져드는 느낌인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야, 이게 뭐가 무섭냐? 당연히 조작 영상이지. 야, 이거 다 조회수 올리려는 상술이야. 헤이라, 집중해서 봐봐. 은근히 중독성 있다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뭔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 많이 봐서 아는데, 야, 끝까지 봐봤자 완전 지루하거든. 어? 야, 잠시만! 이거 뭐야! 여러분은 기후 서바이벌 게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문이 하나씩 열리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문제를 모두 풀면 되돌아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기후 어벤져스가 되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기후 어벤져스?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까지 방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그럼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O, X 둘 중에 골라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 풀어야 해. 갑자기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 건 확실하고. 저 목소리 대체 누구지? 인류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아, 그게 말이 돼? 난 저 목소리가 하는 말 못 믿겠어. 문제도 이상해. 야,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뭐 저렇게 애매모호한 문장이 있어? 이거 분명 함정이야. 얘들아, 함정이든 아니든 일단은 문제를 풀고 탈출하자.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자,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 그래, 뭐 일단 문제는 풀어보기로. 기후위기는 우리가 아니라 환경이나 자연의 문제 아니야? 근데 인간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생긴 문제이긴 하잖아. 그럼 우리도 인간이니까 우리의 문제 아닐까? 에이, 그거 아니지. 인간 모두가 다 잘못하진 않았을 거 아냐. 낭비란 오염은 어른들이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이게 왜 우리 문제라는 거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 생각해보면 지구 온난화, 폭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체육 수업도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윤수리 네 말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모든 날씨와 환경은 우리 생활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온다. 이거지? 맞아. 이대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면 바깥에서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윤수리 너는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맞아. 이거 진짜 내 문제네? 너네도 그렇지 않아? 아니, 너만 문제일 수도 있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헤일이 넌 소방관이 되고 싶다며. 그게 왜? 최근에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불이 집에 옮겨 붙기도 하고 동물들의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사람들의 집이 잠기고 물에 휩쓸리기도 해.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야.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소방관분들이 감당해야 할 재난이 더욱더 늘어나겠지. 위험한 상황도 더 많아질 테고. 그래도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긴 하지만... 일단 얼른 답을 말하자.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O야 X야? O! 오. 그래? 정답은 O로 할게요. 정답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생명, 건강,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하죠. 또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지구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기후 어벤져스 여러분은 모두 다음 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잠깐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기후 어벤져스들이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깜짝 퀴즈가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여러분이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받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요? 학교에서, 집에서 또는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보세요.